아,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164회째입니다. 오늘은 민주노총 파업과 관련된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. 먼저 2001년 6월 12일자 노동일보 기사입니다. 125개 사업장 5만여 명 전국 동시다발 집회, 정부 불법행위 엄단, 연대파업 자제 호소에 대해서 민주노총 담배운전 비롯한 집행부가 기자회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. 다음은 조선일보 역시 같은 날짜 기사인데요. 이 가뭄의 연대파업 비사. 오늘 국제공매선 항공기 운항 차질 불가피, 구조조정 중단,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요구. 민노총을 돌입, 병원은 내일부터. 정부 강경 대응, 김대중 대통령 노사 대화를,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가뭄에 밥은 안 된다는 거죠. 홍수가 나도 안 되고, 경제가 불황이어도 안 되고, 여하튼 무조건 밥은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. 그 다음 신문은 이제 한국경제 같은 날 기사인데요. 강경한 노, 단호한 정, 충돌 위기에서 역시 주5일 근무제 요구 등을 이제 내걸고 파업한다라는 거고, 정부는 불법 파업 엄단하겠다는 이제 내용입니다. 그 다음은 이제 한국경제 기사인데요. 지금이 파업할 때인가? 정부 원흉주의 안 된다. 그리고 매일경제신문 총파업 노조 정면 충돌. 민노총 5만 명 현대 투쟁 강행. 정부 주동자 구속하겠다라는 기사고요. 역시 매일경제신문 노동교원을 연대파업, 노 강행, 시민 농심 멍든다, 세과시 아닌가 여론 냉담하다, 그런 내용이고요. 항공 의료파업 국민고통 클떠 이렇게 나와 있고, 진년부 총지 불법 파업 외자 유치 찬물, 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외국인의 시각, 대규모 파업 등 시장 불안정된 투자는 줄서 있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이고요. 유화 공장 가동 급락, 차 부품 파업 동참 촉가, 대한항공 파업편 하루 손실 203억 이를 듯. 주로 이 파업에 좀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신문기사로 본 노동운동 이야기 164회째 민요총 총파업 선언과 정부의 강경 대응, 그리고 수거부수 자본시민들의 파업에 대한 비난과 비판 기사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.